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가구를 만들어 봤잖아요. 외병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가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메뉴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단축키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책장을 똑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빨간 선을 수평이 되도록 평평하게 놓고, 넥탱글이 R입니다. R. 오리진 찍고 위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900, 2100 엔터. 스페이스, 하얀 명 클릭, 딜리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을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메이크 그룹 있잖아요. 메이크 그룹에 이 G를 할당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서치 스케치업에서 명령어를 찾아서 해당하는 명령어에 단축키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룹이 되었죠? 다시 살짝 돌린 다음에 R, 렉탱글 꼭지점 찍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놓은 다음에 900, 18 엔터 P, 푸시풀 면 클릭 푸시 300 엔터 스페이스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좌측판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R 좌측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으로 살짝 벌려놓고 오른쪽 208이었죠? 2082, 18 엔터 푸시풀 P 면 클릭 푸시 300 엔터 여기서 바로 가공 들어갑니다. 자, 테이프 매저 T 왼쪽 선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30 엔터 오른쪽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30 엔터 아래 선 클릭 위로 드래그 5 엔터죠. 그리고 왼쪽 가이드 선 클릭해서 좌측으로 드래그 5 엔터. 오른쪽 가이드 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5 엔터. 라인 툴 L.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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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면을 분할하고요. 푸시풀 클릭해서 쭉 밀어놓고 여기서 마우스 안추를 놓으면은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먼저 그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룹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스페이스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 이 가이드선을 없애야 됩니다. 딜리트 가이드인데 저는 단축키를 D로 만들어 놨어요. D만 누르면 없어집니다. 서치 스케치업 누른 다음에 D 치시면은 딜리트 가이드 있잖아요. 여기에다 D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D만 누르면은 이 가이드가 삭제되도록 무브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M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꼭지점 잡아서 끌고 가서 클릭 바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밑판을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R 좌측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위로 살짝 올린 다음에 864죠? 864, 18, 엔터. 푸시풀, 피, 푸시, 300,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로우. M, 무브죠?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50, 엔터. 이번에는 걸레바지 만들게요. 넥탱글, R, 좌측 클릭, 대각선 클릭, 푸시풀, 면 클릭, 푸시, 18, 엔터. 5mm가 바닥에서 떠야 되잖아요. 하부 면 클릭, 위로 드래그, 5, 엔터. 스페이스,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 칸막이를 만들겠습니다. 밑판 클릭한 다음에 M, 컨트롤, R에 점 클릭한 다음에 위로 끌고 가서 정확히 맞춰 놓고요. 슬래시 5. 다시 스페이스바.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클릭해서 딜리트. 프레임도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뒷판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R, 좌측 꼭지점 클릭. 지난번에 여기를 못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점을 정확히 인근의 기준점에다가 맞춰 놓고 드래그하면 이 점이 살아 있을 때, 클릭하면 동일선상에 정확히 찍힌다고 그랬죠? 푸시풀, 풀, 오,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뭐 책장 본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선택 도구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라고 그랬죠? G 그룹을 만들었고요. 문짝을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왼쪽 클릭, 여기 미드포인트 클릭, 푸시풀, 면 클릭, 풀, 20, 엔터. 지난번에는 40으로 했는데 그거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창문의 그 두께더라고요. 오른쪽 면 클릭, 왼쪽으로 민 다음에 2.5 엔터. 좌측 문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옵셋 F, 단축키 F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엣지가 생기면 50. 지난번에는 70으로 했죠? 지금은 50으로 할게요. 50 엔터. 자, 푸시풀 안쪽 면 클릭 밀고요. 20 엔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다시 렉탱글 유리를 만들게요. 대각선 클릭한 다음에 푸시풀 밀고 5mm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페인트가 B예요. 그럼 메테리얼 창이 나타납니다. 브라우즈 그라스 앤 미러. 지난번에 이거 선택했었죠? 클릭하면
유리처럼 재질이 입혀집니다. M 클릭해서 쭉 끌고 가면 아까처럼 미드 포인트가 잡혀요. 미드 포인트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몸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2.5 정확히 그 프레임의 정중앙에 유리를 위치시켰습니다. Z키를 누를게요. 줌 익스텐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Z키. 그래서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 Z키만 누르면은 화면에 다시 꽉 차게 표시가 됩니다. Z키.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지금 유리가 선택되어 있죠? Shift키 눌러서 프레임을 클릭해서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G. 오케이. 컴포넌트가 되었고요. M 컨트롤 클릭 클릭 옮겨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좌측 문자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T 테이프 매저 문짝의 하단선 클릭한 다음에 위로 드래그해서 850 엔터. 그리고 문 프레임의 왼쪽 선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25 엔터. 요 교차점에 손잡이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서클 C 클릭 드래그 10 엔터. 자, 푸시풀 면 클릭 풀이죠. 풀15 엔터. 다시 옵셋 F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10 엔터. 푸시풀 P 면 클릭 풀10 엔터. 지난번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그룹이죠. 손잡이까지 만들었고요. 저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자, 딜리트 가이드 D 그리고 오른쪽 문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단축 플립 얼롱 컴포넌트 레드. 자, 이렇게 해서 저 기본적인 메인 책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처럼 전체 선택한 다음에 G 그룹으로 만들었고 지금 그룹이 선택된 상태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은 지난번에는 좌측문과 우측문을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Shift키 눌러서 다시 또 그룹으로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책장 본체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 그리고 이 빈 공간을 클릭해서 그룹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컨트롤 V 아무데나 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꼭지점을 클릭해서 꼭지점에 갔다가 일치했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정확히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분해를 할게요.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단축 익스플로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그룹이었는데 다시 각 판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뒷판, 중간판, 옆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키 눌러서 메인 책장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오른쪽 보조 책장만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실행하면 이 그룹조차 전체 분해가 되었습니다. 선택 도구 상태에서 이 오른쪽 보조 책장의 중간쯤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만 드래그하면 이 오른쪽 면만 선택이 됩니다. M, 무브, 오른쪽 꼭지점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450, 엔터. 다시 스페이스 바, 트리플 클릭, G, 그룹. 그리고 왼쪽 메인 책장과 보조 책장, 시프트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G.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는 이 도구 모음에서 도구 아이콘을 이용해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페인트 B 누르고 우드 있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색상을 입혀봅니다. 다른 색도 입혀보고요. 스톤에서 이렇게 마블로 색상을 입혀보았어요. 다른 색도 칠해보시고, 스페이스 더블 클릭해서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다른 색을 칠해서 투톤으로도 만들 수 있었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빈 공간 클릭해서 그룹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더블 클릭, 메인 책장 더블 클릭, 문짝 클릭, 문짝 더블 클릭, 좌측 문짝 클릭. 지난번처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회전은 Q, 좌측 꼭지점 클릭, 방향 클릭, 회전, 45, 엔터. 45도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바, 오른쪽 문짝 클릭, Q, 기준점 클릭, 방향 클릭, 회전, 45, 엔터.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클릭. 단축키를 사용하니까 쉽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세이브 버튼 스케치업 폴더에다가 책장 2라고 입력을 하고요. 좌측에 메뉴 탭을 클릭한 다음에 오픈, 트림블 커넥트, 스케치업, 방금 저장한 책장 2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용 스케치업이지만 기존의 스케치업과 동일하게 단축키를 활용하면 모델링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